여기는 네이처 월드 코드 A의 쇼케이스 현장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아픈 멤버가 한 명도 없고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혹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의 더 많은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쇼케이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처가 3개월 만에 두 번째 미니앨범 네이처 월드 코드 A로 컴백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네이처의 멤버들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둘, 셋!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이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이처의 새 멤버로 합류하게 된 소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프로젝트 그룹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규직이라고 해야 되죠? 네이처 멤버들과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 울타리를 찾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다는 게 너무 실감이 아직 안 나고 떨려요. 저희 네이처가 이번 앨범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기자님들께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멋진 기사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네이처로 처음 첫 쇼케이스를 했는데요. 사실은 아까 쇼케이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진짜 친구들이랑 내가 정말 이 무대에 서 있는 게 현실일까? 조금 있다가 이제 팬 쇼케이스 남았는데 그때 되면은 정말 네이처의 소리로서 실감이 굉장히 난 것 같고 앞으로 더 날개를 피고 네이처로서 날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드디어 컴백했는데요.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들어주시고 읍씨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어요. 기억받으세요 여러분. 시작하는 프로젝트는 네이처 월드 꼭 시작을 알리는 앨범은 바로 이번 코드 A인데요. 그래가지고 리프들 모르게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하면서 빨리 선보이고 싶어가지고 얼른 이렇게 한 발음을 달려왔습니다. 아! 김현자 선배님의 암호로 파티? 정답! 와! 지금부터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음악 주세요. 저희가 이제 3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 리프들이 그래도 우리 기다려주셨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다린 시간만큼 더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거고 저희 팬인 거 자랑스러워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운씨 활동 안 다치고 건강하게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리프트도 이 겨울 우리 네이처와 함께 잘 버텨봐요.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네이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겠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이 브이라이브로 시청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 멤버들은 또 어땠어요? 아 우리 언니? 소연이. 저는 아직도 실감 안 나는데요. 기자 쇼케이스 때까지만 해도 실감 안 났는데 이제 팬 쇼케이스까지 하고 나니까 진짜로 여러분들과 한 몸이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소혜 언니와 함께하는 저희 네이처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타이틀곡 옵시 또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네이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집 조심히 가요. 빠이. 안녕. (웃음) 저 이제 리허설 끝나고 학교 갔다 와서 녹화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시간 단축하기 위해 미리 그려버렸습니다. 예쁘죠? 보고 싶어요. 이제 오늘이 옵시 활동의 첫 단추잖아요. 앞으로도 마지막 단추까지 잘 채워서 여러분들과 또 하나의 즐거운 페이지를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활동도 조금 춥지만 저희도 목표분들도 같이 화이팅해서 즐거운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아침에 드라이 리허설 할 때 언니가 되게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제가 엄청 이렇게 막 부비부비 했어요. 언제요? 아침 언제? 아까 나만 그런 거 같아. 루가 되게 이렇게 많이 해줬어요. 언니 힘내요. 아 잘해야 되는데 왜냐면 리프들 어깨를 으쓱하게 해줘야 되잖아. 맞아요. 이게 바로 내 가수다. 이게 바로 내 여자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잘할 수 있을지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내 가수야 라고 이렇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옵시 무대를 보면서 아 역시 내가 리프하게 잘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진짜 제대로 옵시 해야죠. 그렇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안녕! 우리 음악중심 옵시 사전 녹화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블랙 의상을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짠. 저 가방에 다 있어. 시간 많은데. 야, 여기 있을까? 보자. 제가 또 하나 더 신경 쓰는 게 있어요. 바로 말하면 울트라바. 이 렌즈입니다. 그 제 머리가 지금 초록색? 파란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꼭 이 렌즈를 껴야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옷이 블랙이니까 눈에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우리 음악중심 무대 너무 예쁘게 찍혔으니까 다들 꼭 다시 보기 해주시고 응원해준 리프들 진짜 진짜 고마워요. 사랑해요. 너 봐요. 사랑한다 해. 우리 아이스테리오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엔딩에 유채 윙크 아팠거든요.
엔딩에 링크가 잡혔어요. 아니, 뭐라고 해야지 그거를. 여러분 궁금하면 보라고 해야지. 궁금하면 보세요. 알겠죠? 저도 보러 갈게요. 갑시다. 이프들이 이거 해줄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산업하는 시간이 되게 다 이르잖아요. 근데 리프들이 되게 많이 오고 응원 소리도 엄청 큰 것 같아서 하면서 진짜 힘이 나고. 그러면 우리 메이커가 오늘 산업파 들어오신 많은 분들을 위해 폴라로이드 이벤트를 준비했어. 아빠도 신분 있으신가요? 30번. 그럼 감기 조심하고 이따 식당에서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요, 언니. 자,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네이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는 거 보고 싶어서요. 네, 저도 진짜 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럼 오늘도 1위 매니저 하고 이따가 팬사인도 있어요. 팬사인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좋아요. 이거 할 수 있어요. 하트! 하트! 마지막은 저는 중국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열심히 할 거예요. 리프들이 더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네이처 계속 같이 있었어요. It's back. 이 언니가 이거 나빠 나 업다운 하는 게 돌아가지 않으면 괜찮아. 수고했어요. 끝. 오? 안녕하세요. 저 TMI 있어요. 끝나고 갔더니 제 양말이 떼고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대기실 가서 안사 찍고 영상 찍으면 돼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이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네이처 팬사인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팬사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팬사예요. 그래서 리프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고 앞으로도 자주 리프랑 대화, 포토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리프 사랑. 오늘 루피씨 첫 방송이 끝났는데요. 오늘 저희가 두 번째 팬사를 했는데 못 봤던 리프들이 되게 많았어요. 첫 번째 팬사 때도 못 봤던 리프들을 봤는데 되게 모습들도 많이 달라지시고 너무 오랜만에 봐서 반겨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셔가지고 되게 오래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는 기분이어서 너무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오로라랑 함께한 팬사
사인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네이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이처입니다. 리프들, 저희 네이처의 옵시 첫 번째 컴백주 활동이 끝났습니다. 네, 첫 주 동안 이제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사전 녹화 오셔서 응원 열심히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맞아요. 아침부터 힘찬 응원 소리로 저희가 진짜 힘이 많이 났는데 우리 처음 우리 네이처랑 함께한 소연이는 어땠는지 들어볼까요? 아, 솔직히 실감이 안 됐다고 했지만 이제 또 인기 배우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저는 네이처의 한 멤버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멤버들과 다 같이 노력해서 더 멋진 네이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행성이가 되겠습니다. 와! 그리고 특별 손님 있죠? 올라와! 진짜 잘해. 감사합니다. 다 예뻐. 감사합니다. 시아시에. 예뻐. 시아시에. 다 예뻐요. 다 예뻐요. 오라가 저희 응원해주고 이렇게 인기가요로 같이 하게 됐는데 우리 아침부터 응원해준 리프도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의 네이처 혹시 활동도 많이 많이 지켜봐주세요.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네이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기는 네이처의 옥시 마벳! 뮤비 촬영 현장입니다! 옥시 마벳! 여기는 지금 네이처의 우씨 뮤비 차지. 여기는 지금 네이처의 두 번째 미니 앨범 촬영입니다. 시작. 여기는 지금 네이처의 두 번째 미니 앨범 촬영 현장입니다. 여기는 네이처의 두 번째 미니 앨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2절 세 번의 파트. 아, 기대하나도 그 전화 받는 거니? 나쁘지 않아. 괜찮아. 안녕하세요. 지금 세범 언니 단독 신곡을 보고 있습니다. 세범 언니 나빠나 빨리 이렇게 안 해요? 나빠나 빨리. 세마들. 하루다. 하루예요. 지금 11시 30분 다음에는 저랑 채비 언니가 유니컷을 찍을 거예요. 언니가 재기를 했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반장창 날아가요. 아까 네. 이렇게 하면 슝 날아갔어요. 그냥 루의 옵시 마베 촬영이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그냥 하고 싶어서.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모델 옷을 입어가지고 온 바이브가 좀 모델이랄까? 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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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의 화장품 시작돼요. 감사합니다.
말고 피부에 연구하세요. 뭔가 제가 맨날 야 이런 거 하다가 이걸 약간 좀 도도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뭔가 재밌었어요. 제 안에 자아 중에 다른 자아가 한 명이 더 있는 그 친구를 불러낸 느낌이었어요. 왜 불러? 왜 불러? 방해하지 마세요. 잠시만요. 저 루다라 할 수 있어요. 다 올라가는 거지. 아니 근데 언니가 그 종이학을 날려서 거울에 이제 보내면 제가 그걸 이렇게 보는 건데 자 고개 들어서 소위 보자 이거 딱 언니 봤는데 언니가 거울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웃어서 혼났어요.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무슨 제보죠? 거울에 보는데 네. 제가 내려오라고 했었다고 그래서 혼났다고. 미안 미안 사랑해. 하지만 앞으로도 놀릴 거야. 준비됐습니다. 저 조금 세 보이게 생기지 않았어요? 안 되는데 나 착한 사람인데 원래 착한 사람인데 뭐하지 마세요. 아, 안 돼요. 원래 저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생긴 게 조금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오늘 외국인인 거 인증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살짝 블루키가 더 많은 거지를 꼈는데 다들 외국인 같다 해주더라고요. 나한테도 그런 말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하이. 영어 좀 해주세요. Hi, how are you? 끈다. 언니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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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여기가 어디지? 저는 여기가 어디지? 어디에서 왔어요? 저는 이상한 나라의 광주에서 왔는데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왜 웃으세요? 매니저님 어딘지 아시냐고요? 어딘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알려달라고요. 오해가 생겼다면 사과를. 빠져있나 보셨어요. 그래서 조금 저도 앞불그레이 느낌 있죠? 약간 귀여운 거를 이번에 조금 안 하고 조금 멋있는 하루도 보여줄 수 있게 춤도 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싫어요. 싫어요. 왜, 왜요? 싫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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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 약간 지금 된 게 성별이 바뀐 잘생겨진 그런 느낌입니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겼나요? 제가 또 여심 저격을 하기 위해 나섰어요. 그냥 저 그냥 그대로 가면 되나요? 어, 나 나갈 거야. 가면 돼. 잘생겼죠? 나랑 데이트 할래? 새로운 여자 할래. Can I have a bit of sugar? 이게 뽀뽀해도 되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설탕을 조금 내가 가질수록 가져도 돼? 라는 뜻이잖아요. 직접 하면. 근데 이게 너의 입술이 설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Can I have a bit of sugar? 이게 뽀뽀해도 돼? 이 말이에요. 어디서 받았습니다. 설레지 않아요, 뭔가? 마음이 콩닥콩닥 들어서 그 문장을 보고. 지금 네 번? 다섯 번? 네 번? 그 정도 춤 춰봤는데 어렵네요. 역시 연습실이랑 달라요. 완전 어렵지만 예쁘게 나오고 있는
있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춤출게요. 기대해줘요. 신기하는 게 오늘 촬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안 피곤해요. 안 졸려요. 네, 힘나요. 자, 준비할게요. 네. 왜 그 포즈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저에게 가장 큰 포즈. 이상한 나라에. 저는 이상한 나라의 엘로아이기 때문에 이 자세가 가장 편한 자세입니다. 잘 때도 이렇게 나거든요. 아, 잘 때 서서 자세요? 아니, 아니, 저 지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누워 있는 거예요. 아, 잘 잤다. 아, 개운해. 이제 일어나 볼까? 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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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바 스텔라 붐바 스텔라 붐바 스텔라. 아, 세상 제일 높은 곡을 알고 있어. 5, 6, 7. 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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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바 스텔라. 방향 맞추라고. 방향 맞추라고. 5, 6, 7. 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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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바 스텔라 붐바 스텔라 붐바 스텔라 스텔라. 여러분 원숭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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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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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첫 번째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 오늘 끝이 났습니다.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서 기대가 되고 내일 있을 또 아주 새로운 군무신들이 다양히 있는데 그것도 많이 많이 꼭 지켜봐주세요. 너무 예쁜 세트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내일 보자. 안녕. 맞다. 내일 보자.이거 모자 써가지고 마법사라고 생각하고 마술 부리는 거 생각했어요. 아, 이 컷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세한 건 뮤비에서 확인하세요. 이건 맛보기. 자, 오늘 뮤직비디오 1일차입니다. 네. 화이팅. 네. 나도. 네. 갑자기 훅 커졌죠? 우리 구두 대박이에요. 제가 지금 유치보다 커요. 아니야. 나 유치보다 커. 내가 더 커. 아니야. 솔직히 누가 지금 더 커요? 잠시만. 잠깐만요. 너 진짜 키 차이. 응? 봐봐. 내가 곱이 이만하다니까? 봐봐. 앞폰도 있고. 나보다 큰 사람 생겼어. 고맙다. 제가 그 피고 타일랜드 이어서 귀여운 것도 보여드릴까요? 네. 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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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바 스텔라. 진짜 그냥 동화 속에서 저희가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런 세트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실제로 저희가 거꾸로 매달려서 촬영하는 거? 진짜예요. 진짜로 어제 거꾸로 매달리는 연습을 밤새 하다가 지금 한 시간도 못 자고 촬영 왔잖아요.
아, 떨린다. 하필 그 거꾸로 매달린 멤버가 저여가지고. 오늘의 아마 가장 큰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어제 그것도 했어요. 제가 약을 마시고 몸이 커져가지고 완전히 세상이 작아진 거예요. 그거를 막 이런 식으로 촬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진짜 기대가 돼요. 이때 오늘 화장 연마죠. 네이처 다음 메이크업을 했어요. 내추럴하게 했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저 리프들 저 타투 했어요. 진짜 타투예요. 진짜 보여요? 제 상징 꽃이 네이클로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아를 찾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네이클로버를 타투했습니다. 예쁘죠? 리프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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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리프 이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타투를 한 것 같아요. 저희 썸앤럽 때도 예쁜 만찬을 차려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 맛있게 먹으렴 얘들아. 냄새 짱. 맛있게 먹어 얘들아. 그리고 이거 세트도 찍어주세요. 완전 게임 속 세상 같거든요. 그치 약간 지금 네이처님이 입장하셨습니다. 그거 떠야 돼요 지금. 지금 아 영혼의 발판입니다. 저요. 네 아닙니다. 저요. 아 진짜 가쁜 채. 이모지고. 채비다님 채비다님. 스타. 베비더 스타. 나 알겠지. 마 베비더 스타. 나 멈추지 마. 자기야 스타. 알겠다. 근데 우리 작죠? 먹어볼게. 귀여워. 토끼다. 언니가 하루니 다음으로 좋아하시는. 아니야 유빈. 야 유빈이랑 똑같은. 아, 그래요? 그러면 오케이. 아, 맞다. 오케이. 하와이드다. 하와이드. 웃겨줘, 웃겨줘. 미치야, 더워져봐. 미치야. 애기 부러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키 굽고 있을 때도 하나 조심해 이렇게 하거나 말 없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너무 멋있죠? 늘려 감사드립니다. 저희 욱씨 정말 예쁘게 찍었으니까 보신 분들도 많이 많이 다시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네이처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끝났다. 한 명씩 나가자. 감사합니다.